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꺾어선 그래프 두 번째 시간, 꺾어선 그래프 해석하는 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꺾어선 그래프가 무엇인지 그리고 꺾어선 그래프 그리는 거 했고요. 이번에는 꺾어선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사실을 찾아내는 거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위는 사회 시간의 인구 변화.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요? 인구가 점점점 변화된다는 거. 사회 시간에 배웠습니다.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그에 비해서 어린이의 인구는 줄어든다.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 했던 거 기억나죠? 그거하고 약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인구 변화가 있었고, 그 인구 변화 중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1970년도에는 62명, 즉 우리 반 교실에 62명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80년도에는 52명, 90년도에는 41명, 2000년도에는 36명, 그다음 2010년도에는 27명이 있었습니다. 점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 표로 바로 해석을 해도 돼요.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근데 이 표보다는 항상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뭘 좋아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예, 이 표보다는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좋아합니다. 왜? 하늘에 바로 나오니까. 여기는 하나하나 글자를 해석해야 되지만 여기는 딱 보면 바로 오 선이네. 줄어드는데 바로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래프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해석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70년도에는 62명, 그다음에 80년도에는 52명, 90년도에는 41명, 2000년도에는 36명, 2010년도에는 27명, 이런 식으로 쭉 그래프를 꺾은 선으로 그려졌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통해 알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연도별로 학생 수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점점점 줄었다는 거두 가지 알수 있고요. 그다음 2020년에 학급당 학생 수 변화를 예상해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봅시다. 2020년이면 여기쯤 되겠죠? 2020년은 어떻게 될까요? 위로 갈까요? 아니면 아래로 갈까요? 아니면 중간에 갈까요? 1번, 2번, 3번. 당연히 3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즉, 줄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겁니다. 이게 줄어드는데 갑자기 늘어나거나 변하지 않으면 조금 이상하겠죠? 그래서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2020년도에도 더 줄어듭니다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학급당 학생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연도부터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어서 줄어들 것입니다. 라고 적으면 돼요. 자, 활동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연도별 가구당 아이 수를 찾아보았습니다. 2020년도에 아이당, 가구당 아이 학생 수. 자, 사회 시간에 배웠던 저출산이 나옵니다. 즉, 1970년도에는 두 명이 결혼해서 4.5명입니다. 그 다음에 80년도에는 2.8명, 그 다음에 90년도에는 1.6명, 그 다음에 2000년도에 2.5명, 2010년도에는 1.2명. 점점점 두 명이 결혼해서 두 명을 놓는 게 아니고 한명 겨우 조금 더 낳습니다. 근데 1970년도에는 두 명이 결혼해서 거의 4명, 5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점점점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서 학생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1970년도에 가구당 학생 수를 나타내면 여기 나와 있듯이 4.5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80년도에는 2.8명. 그 다음에 1990년도에는 1.6명. 2000년도에는 1.5명. 2010년도에는 1.2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 가면서 자료를 가져와서 직접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가구당 아이 수, 학생 수 연결해 볼게요.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래서 쭉 연결하면, 자, 학생 수의 변화가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당연히 2020년대에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더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혹은 이거는 네, 바뀔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아기를 더 잘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준다면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선진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점점 줄다가 어떤 복지가 잘 된 나라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균적인 예상을 해볼게요. 자, 가구당 아이수는 점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가구당 아이수의 변화는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쭉 줄어왔고 계속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근데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어날거나 혹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엄청난 복지 혜택을 주면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어도 돼요. 이거는 어느정도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나중에 마무리와 그 외 사항, 이거 실제로 그리는 것은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